2004년도 단기 선교팀의 일원으로 시작된 태국 사랑은 올해로 벌써 12년째 섬기는 축복이 계속되었고, 지난 7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지역 교회와 단체에서 섬기고 돌아왔다. 첫 해인 2004년도 방콕 신학원에서의 한방 사역은 미미했다. 당시 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태국 사람들은 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효과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인도차이나 지역을 휩쓰는 한류의 열풍. 그 중에서도 대장금과 허준에서 보여준 한방으로 인하여 한방에 대한 인기와 신뢰가 쌓여 한방 사역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과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인기에 따라 방콕에서 시작된 한방 사역은 태국의 전 지역으로 범위가 넓혀졌고 이후에 캄보디아, 라오스까지도 확대되어 왔다.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교회에서 3일간 섬기게 되며 약 30여 현지 교회와 단체를 방문하게 된다. 하루에 30여 명에서 90여 명의 진료를 하고 한 해에 많게는 1,6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한 해에 사용되는 침은 일회용 침을 쓰게 되어 약 2만 개의 침이 사용된다. 이 침들이 약장에 들어있다면 가는 철사 조각에 불과하지만 사역지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모아주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될 때는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한뜸 한뜸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시술하게 된다. 한의사로서 침을 놓지만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케이스라도 주저없이 진료에 임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편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어 감사하다.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가장 먼저 내방자들을 모으고 진료 전에 현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한다. 사역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침은 한의사가 놓지만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현지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치료가 된 후에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하였다는 믿음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따라오게 된다.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주민들은 말씀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고침을 받고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늘어나며 지역교회 성장의 기초가 만들어진다. 한방사역 이외에 태권도 사역도 지역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섬기게 되며 소외지역인 빈민가를 방문해 기도와 위로의 사역도 현지 단체들과 협력하여 섬긴다.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사역에 동참하는 단기 선교팀원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하는 축복과 그 능력에 압도당하는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사역에 충성하는 즐거움을 늘 허락하셨다. 2004년 당시 대학생이었던 5명의 현지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였고 이제는 사역을 할 때마다 직장에서 휴가를 내어 우리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 2007년 방콕 신학원에서 한 학기를 가르쳤던 학생들은 태국과 라오스에서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동역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에 만나는 사역자들마다 귀한 동역을 하게 하신다. 태국 방콕에서 시작된 이 사역은 이제 동북부 지역인 우돈타니, 북부의 치앙마이, 옴꼬이, 치앙따오, 중부의 피칫, 동부의 라용, 사메산, 묵다한 지역으로 지경을 넓혀주셨으며 캄보디아의 푸놈펜, 깜뽕짬, 라타나끼리와 라오스의 지역 교회들도 섬기게 하셨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통하여 역사해 오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케 하시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기를 늘 기도한다.